상대도 상대는 예선을 하고 올라왔나요? 16강에? 아 모르겠어요. 네. 아, 왜 그러냐면 상대가, 아 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하고 올라왔어요. 네. 상대는 16강 상대가 16강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네, 굳이 한 게임 안 쳐도 되고. 그래도 저렇게 챌린저만으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나온 게 그런 아, 용기도 아까, 용기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마스터인데 잠깐 쉬어서 챌린저를 내려놨기 아, 그렇긴 때문에. 하죠. 네, 네. 네. 아니 근데 뭐냐면 우리가 단체전 대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지면 어떻게 이런 부담감 때문에 단체전 네.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해요. 대신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뭐 지면 어때? 네. 지면 어때? 근데, 파이팅 한번 네, 하자. 조금 용기 내서 네. 단체전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단체전을 나오면 좋은 게 사실 지금은 마스터부 이렇게 챌린저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챌린저가 마스터에 쉽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네. 하나의 이제 경험 삼아서 해볼 수 있는 과정으로 단체전을 한번 나와보는 것도 괜찮고 부담감이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 긴장감 있는 게임을 해보고 나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상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여자 새내기 김지현 선수하고 신윤경 선수. 김지현, 신윤경 선수예요. 여자 새내기인가요? 새내기예요. 새내기 같지 않죠? 아 이거 야 이거 챌린저 같은데 새내기가 새내기의 이 사기 캐릭터인데요. 야 지금 15점 단세트로 진행됩니다. 레츠스퍼시의 저거대로 올렸는데 제가 지금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몰라 1대0으로 김지현 선수가 일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현이 맞아? 1대1 네네 저기 어, 빨간 치마 입으신 분이 신윤경 선수 아, 네. 빨간 치마가 신윤경 선수 네. 저도 눈이 좋아서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등판에 신자가 보였어요. 아 나는 안 보여. 네네 어떻게 레츠스쿼시의 나 눈이 안 네, 보여. 신윤경 선수. 레츠스쿼시의 신윤경 선수는 그 성남 탄천운동장에 가면 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끝에 경기 보이네요. 네, 네. 끝에 KY 김희강 감독님이죠, 거의. 어? 김희강 감독님. 아, 김희강 감독님이 네, 김희강 감독님 밑에서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레츠스쿼시라고. 아. 네.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번에 지금 신윤경 선수 남자 챌린저에는 김동호 선수, 김성수 선수도 그렇고 예,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아직 다 살아계세요. 스트록입니다. 네, 스트록 잡았죠? 저는 새내기인데 스트록도 다 잡을 줄 알고. 저분은 새내기가 아닙니다. 저랑 치면 제가 질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 샷이 좋네요. 샷, 네, 정확하죠? 진짜 새내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6대1로 네,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작을 못 봤어요. 신윤경 선수가 못 봤고 네, 넷을 줘서 다시 서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선수도 새내기 선수 치고는 굉장히 조금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챌린저라고 그렇죠, 해도 네. 믿을 정도로 아까 워밍하는 거 보니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또 스트로크네. 네,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챌린저로 올라오고 그 챌린저가 탄탄해져야 네, 여자분들이 너무 지금 그 저변이 적어서 선수층이 좀 두꺼워야 되는데 특히나 중간 레벨이 너무 없어요. 중간 맞습니다. 레벨이 조금 더 많아서 최근에 정현 선수 때문에 테니스 붐이 아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일고 있는데 네. 테니스도 그렇고 스쿼시도 그렇고 그 게임을 즐기고 어느 정도 실력을 올라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1년만 좀 꾸준히 쳐서 실력이 올라오면 정말 즐길 수 있고 재미를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 벽을 넘기가 그렇죠 이 네, 라켓 스포츠가 네.
한 1년까지는 그냥 거의 네, 연습하는 네.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년을 참고 그 연습하는 네.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3-4개월 만에 스쿼시 어렵고 별로 그렇죠. 재미도 없고 네, 네. 그분들이 나가서 스쿼시는 재미없는 운동이다 라고 해버리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새내기 대회가 지금은 이제 새내기 챌린저 마스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 그걸 나눠서 정말 새내기 뭐 그렇죠. 라켓 잡은 지 한 1년 이하의 분들도 대회 나와서 조금 대회 맛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네, 네. 급이 정말 새내기가 필요해요. 그런 레벨이 최근에 이제 호주에 호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은 매트릭스 포인트라는 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동호인들도 이제 리그를 다 등록을 하고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뭐 그렇죠. 선수들과 같이 원래 그렇게 받아서. 관리를 해, 하는 게 연맹의 할 일인데 네. 연맹에서 안 하니까 뭐. 항상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신지원 선수, 신현 선수가 네. 있는데 작년에 개인적으로 그거를 포인트를 계산해서 발표를 해서 스쿼시 라이프에 신지원 네. 포인트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체 선수를 다 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마스터급만 이렇게 해서 네. 점수 계산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스쿼시 라이프 들어가가지고 게시된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11대 5 12대 5가 됐죠? 점수 차이가 좀 벌어졌네요. 체구는 작지만 굉장히 스텝도 좋고 발도 빠르고 좋네요. 구력도 좀 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구력으로 치면 마스터급이에요. 헐. 그런데 이제 대회 참가를 안 하다가 대부분 대회를 네, 그러니까 대회를 처음 나온다 하면 운동을 안 하다가 하신 네. 분들이 좀 겁이 나서 많이 낮춰서 네. 나오는데 대회를 처음 출전하시다 보니까 새내기로 많이 출전을 하세요. 아웃이죠? 서비스 아웃인가요? 서브각입니다. 신유경 김주현 선수가 한 점 붙어서 서브로 매치볼입니다. 해가지고. 서비스가 굉장히 맛있네요. 좋았습니다. 길이도 좋고. 감사합니다. 김주현 선수도 잘 치지만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네네. 지금 아니 여자 새내기 인사해야지. 다. 저는 이제 또 잠시 지금까지 제 경기를 또 준비하러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주 선 강현구였습니다. 강현구 네. 선수였습니다. 혹시 양준모라고 아세요? 모르는데? 몰라? 그 10월년 넘 그 잠깐 이제 잠깐 괜찮아요. 나는 주간에 목이 이러니까 땜빵을 해줄 테니까 나 감기 기운 있어가지고 괜찮아? 의자가 없어서 셋이 앉으면 되는데 의자 하나 가져오면 되지. 네. 셋이 앉으면 되는데 의자 이거 빌려오자. 이거 어디서? 대회 찍을 준모야! 내가 데리고 올게. 자 보이죠? 화이팅, 화이팅. 카메라가 어디에요? 어디 있는 거지? 없네? 뭐 아니야 이거 스트리밍이야. 구독자 수 300
아, 구독자 수? 310명. 아니, 실시간, 지금. 구독자 수 300. 아까 그 얘기 할 때 벌써 네네. 300명이 넘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잠깐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 500명으로. 구독자 수 500명, 500명으로. 올해, 아니, 왜 그렇게 오늘, 사람들이. 오늘. 간이자가, 그래, 오늘. 아. 오늘 내가 그동안 많이 홍보를 했단 말이야. 아, 그래도 나를. 나는 300명 넘은 걸로. 300명도 말... 사실 만족하지. 만족합니다. 네, 만족해요. 자.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야지. 뭐 네. 한꺼번에 여러 발걸음 못 나가요. 하여간에 올해 상반기에 1000명은 될 것 같아요. 1000명. 네. 구독자 수 1000명. 우리 여기 모신 분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저기 안녕하세요.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좀 이쪽에 넘겨주세요. 아, 여기 넘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넘어왔어.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누구? 네. 저는 서울,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스쿼시 치고 있는 문원준입니다. 네? 문원준이요. 문원준 씨. 네. 네. 지금 구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력이요. 이제 한 9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9년이나 되셨어요? 9년은 됐는데. 근데 저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여기가 그, 제가 농담 삼아서 여기라고 자, 그렇게 했어요. 그 스벌 연놈인가? 거기 그, 저 주축 멤버예요. 장미자. 처음 봤어요. 복식대. 내가 복식대. 아 예. 아 맞아 뵀어요. 예. 아, 이경혜 선수가 예전에 복식대 얼굴을 때렸다고. 지금 이렇게 인스타에서도 활동. 우리가 지금 나이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인스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젊은 스쿼시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 스벌년놈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 홍보하는 네, 시간. 저희 모임은 시립대학교에서 이제 주말에 토요일만 모이는 모임이고요. 매주? 예, 매주 토요일날 이제 모이는 모임이고 한 20대, 30대 위주로만 이제 저희가 좀 나이 제한을 걸은 모임이에요. 아, 제한도 있어요? 네, 나이 제한 있어요. 아니 이런, 우리는 그래서 40살 되면 나가는 걸로 오 마이 갓. 결정했습니다. 서로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퇴출이라니. 예. 저희 모임 지금 되게 잘 돼가고 있어서 저는 몇 명이나 돼? 저희 지금 뭐 주기적으로 이제 좀 걸러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예. 굉장한데? 그러면 도대체 어린 선수 몇 살이에요? 가장 어린 친구가 지금 90 한 2, 3년생까지 있을 거예요. 2, 3년생? 예. 그러면 20대 후반? 그쵸, 20대 후반. 후반, 예. 20대 후반. 그러면 39 된 사람도 있나요? 지금 올해 39 된 사람? 지금 약간 이제 특별 채용으로 한 분 들어오신 분은 40 넘으시는 분 한 분 계시긴 하고요. 아,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한 37, 8쯤이 제일 많으세요. 7, 8명. 그때쯤이 이제 거의 끝자리 제일 그러면 높으신 나이고. 내년에 되면 이제 확실히 쫓아내야겠네 그분은. 어떻게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3040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슬슬. 그렇죠. 근데 이거 그래서 나이를 끊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들어오는 거는 사실 괜찮은데 내보낼 때가 상당히 어려워요.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2030이라고 말은 하는데 네. 저희도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정도 많이 들었고 제 모임 이제 한 3-4년 돼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정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지방대회 다니면서 되게 그렇죠. 턱을 많이 친해져서 네. 지방대회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름을 참 입에 담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옛날부터 눈에 띄어가지고 아우 저 뭐야 이름이 막 해가지고 되게 싫어했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욕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굉장히 잘 지은 이름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누가 지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지었죠. 역시 제가 참 작자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욕하는 거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해서 이 팀을 말하는 것 자체도 나는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쉽게 인식이 돼서 또 활동도 또 잘 일어나니까 참 개인적으로 센스가 있다. 근데 내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기가 쉽고 예. 좀 서로 도와가면서 그때 처음 만들 때 막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다들 이제 막 새내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혼자 어디 다니기 꺼려 할 때 이렇게 모임 있으면 그 힘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스벌년놈 그 회원 있나요? 지금 저희 이제 지영이하고 이제 몇 명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일찍이 아침 9시쯤에 이제 단체전을 나갔다가 정리당했습니다. 아, 단체전은 정리당하고 개인전은? 개인전 이제 지영이는 안 나갔고요. 이제 상현이도 이제 나갔다가
이제 일찍이 좀 떨어졌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챌린저부로 나갔었는데 저도 2라운드까지만 올라갔다가 이제 또 막 정리돼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아, 정리됐어요. 아예 뜻대로 안 되네요, 잘. 그렇죠. 자, 같이 게임 이번 게임 한번 해줘라. 아, 이번 게임 지금 여자 새내기 게임인데요. 이쪽에 한문희 선수. 지금 흰 반바지를 입으신 분이 한문희 선수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한문희 선수예요? 흰 반바지 입으신 흰 반바지 분이 한문희 선수. 네. 김희선 씨가 긴 바지 입으신 분이 김희선 씨고요. 제가 이게 구력이 그렇게 긴 편도 아닌데 이게 또 그렇게 조예가 깊질 않아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기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 원준 씨 아는 수벌연놈 분들 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아까 일환 씨, 송일환 씨 왔다 갔는데 글이 엄청 올라왔는데 우리 아. 그러게 사람들이 그렇게 네. 원준 씨는 별로 안 오는 것 같아. 아, 저는 우리 스벌년 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저 응원액을 좀 남겨주시고 네, 아무리 끌어올려도 글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채팅창이 어쩜 좋아. 다 넘쳐서. 그 관리를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 관리 좀 하셔야겠어. 한 명이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네요. 네, 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1세트가 이거 게임 끝나기 전에 한 명 올라오는 걸로 안 올라가. 이 끝이야, 채팅창에. 빨리 한 명 올리세요. 지금 현수용이나 이런 분들 안 보고 계실라나? 빨리 문자 넣어요, 문자 넣어. 여기 올리라고. 이게 지금 여자 새내기인 거죠? 여자 새내기 게임이고요. 15점 단세트 게임. 15점 단세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은조 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레전드로 잘 뭐 많이 불러서. 얘기 들었습니다. 레전드긴 레전드인데 지금은 늙은 레전드에 늙은 레전드. 몸도 늙었고 이제. 지금 많이 지치셨는. 지친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떠는 것 같아. 지금 아. 떨어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웜업 돼갖고 이제 막 엄청 네, 이제 나올 때 아닌가요? 이제 새내기들은 항상 나오고 나면 내가 뭐 했나 싶죠. 떠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꾸 대회를 나오면 조금씩 이제 좋아지니까 저도 뭐 이거 오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잊지 못할 게임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 7대 0까지 이제 그러니까 1세트는 이제 좀 크게 졌고요. 네. 2세트를 이제 7대 0까지 어떻게 리드를 갖고 가다가 그거를 뒤집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게임 지고 나오면 사실 복귀하기가 되게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복귀를 해가면서 왜 졌는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 아마 이불킥 하는 오늘 몇 번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게임이 네,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예. 스코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15대 13으로 한문희 선수가 이겼습니다.